단골 속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굴껍질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굴껍질을 까보겠습니다. 아니, 자, 사실 미리 까놓은 건데요.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정말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하나 먹어도 정말 배가 불. 보통 꿀 한 3배 크기. 아주 색다른 맛인데요. 배가 부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살아서 그런지 단맛과 짠맛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 뒷맛이 달큰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섬진강의 봄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것 같은데요. 구워도 먹습니다. 강구는 구워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강구리 익어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역시 강굴구이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전부 다 커가지고요.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배고프신 분들은 아주 먹으면. 육질도 부드럽고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바다구라고는 다른 맛인데요. 크기가 커서 그런지 하나만 먹어도 정말 배가 부릅니다. 보양식이.